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연생태보건기사 산업기사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환경생태론 첫 과목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알아두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은 것들은 여기는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봐두세요 라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정리하시고요.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 포인트만을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내거나 줄을 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죠? 잘 기출되는 문제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또 이제 다 적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뒤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으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두세요라는 것들은 정리를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환경생태론이라는 첫 과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먼저 제 1장 우리가 환경 생태에 관해서 알려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생태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생태계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태계의 정의를 해보았어요. 생태계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다라고 해서 생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물들과 또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체계,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생태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계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생태계의 구조, 이제 교재는 생태계의 구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잠시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1장에서 생태계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도 1장의 제목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제 1절 또는 1, 그냥 1번 또는 뭐 가로 1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뭐 가로 1번 또는 1번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번호와 교재에 있는 번호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어쨌든 교재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보기에 전혀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의 구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구조에서 저희는 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첫 번째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는 생물적인 구성 요소와 비생물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의 이런 구성 요소, 각각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생물적 요소,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먹이 피라미드, 먹이 연쇄, 먹이 그물이라는 것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생물들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속했던 바로 생물적인 요소가 그것에 속했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것이 생물적인 요소가 생태계에는 이것이다. 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물적 요소이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가 누구냐? 말 그대로 어떠한 유기물을 생산한다 해서 생산자예요. 저희가 생산자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바로 녹색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녹색 식물은 무엇을 한다? 바로 광합성을 한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그쵸?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의 어떤 탄수화물과 같은 어떤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녹색 식물이. 그래서 그러한 녹색 식물을 포함한 뭐 다른 여타 어떠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생물을 우리는 바로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화물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무기물 형태의 에너지가 유기물 형태의 에너지로 처음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생산자를 통해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화물을 합성한다. 대부분은 뭐라고요? 녹색 식물이다. 그래서 얘네는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유기물의 영양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녹색 식물, 즉 생산자는 뭐다, 여러분? 독립영양생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자, 그다음에 생산자를 거쳐서 그다음 뭐 소비자 위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 그래서 소비자에는 저희가 제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등 있었습니다.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런 녹색 식물을 먹고 사는 건 초식 동물이 되겠고요. 그것이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 바로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식 육식 동물 등에 얘네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종속 영양 생물이다. 얘네는 스스로 이러한 유기물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얘네는 종속적으로 영양을 말 그대로 누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그렇죠. 생산자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하여서 종속 영양 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육식 동물을 거쳐서 분해자. 분해자라는 것은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사체나 또는 배설물 또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분해시킨다 해서 분해자죠. 분해시켜서 얘는 반대로 이러한 유기물들을 어떻게 만든다? 바로 무기물로 환원을 시킨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분해자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해자이죠. 그래서 분해자에는 각종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분해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세균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로 나오면 또 이게 뭐지라고 하신 분 계시죠. 세균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안 썼습니다만 박테리아. 곰팡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진균이에서 이름이 뭐 진균이나 박테리아 등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종속 영양 생물이다. 스스로 어떠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이러한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해서 종속 영양 생물이다라고 또한 굉장히 극히 작기 때문에 미세 소비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생물적 요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생물적 요소가 되겠고요. 그럼 비생물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겠나? 우리 그 생태계를 꼭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만이 아니라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요소들도 모두 뭐예요? 생태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무기물 탄소, 산소, 물, 뭐 이산화탄소, 그쵸? 여기는 탄소, 이건 질소죠. 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무기물도 다그 생태계라는 요소에 들어간다. 또 유기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부식질 뭐 이런 것들 모두 또 물리적 요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 기후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 묻는 문제가 제가 말했죠?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물적 요소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먹이금을 먹이 연세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기능 가기 전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생태계의 구조 그래서 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잘또 봐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을 다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태계는 생물적 부분 또 비생물적 부분 있죠. 비생물적 부분은 무기 환경이다. 그쵸? 생물적 부분은 생물 군집이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에는 광합성 식물, 즉 녹색 식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의 대부분은 생산자가 녹색 식물이긴 하나 꼭 녹색 식물 많이 어떠한 유기물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밑에 보시면 화학합성 식물에서 화학합성 세균이라는 것이 있죠. 녹색 식물 외에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모두 생산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분해자에는 미생물 등이 있겠고요. 비생물적에는 매질이라는 것이 있죠. 매개하다요. 매개하는 물질이다. 그쵸? 어떤 파장이나 파동 이런 것을 매개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개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매개하는 물질이다 해서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기질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이 되는 이런 무생물적, 비생물적 비생물적 부분의 구성 요소에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물질이다 해서 기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 암석, 자갈, 모래, 흙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질 대사 재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재 내용 보시고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기능이라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기능적 구성 요소이다라고 해서 문제도 좀잘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온다기보다 이것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기능적 구성 요소. 자, 에너지 회로 역할을 한다. 초식 회로와 유기물 잔재 회로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 회로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그 생산자, 즉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할 때 뭐예요? 빛에너지를 이용하죠. 처음에 그 무기물 형태의 빛 에너지를 어떠한 유기물 형태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렇게 유기물로, 에너지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서 다른 형태를 바꾸면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순환의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이다? 이런 생태계다. 그렇죠?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회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먹이사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 그런 것들의 먹이사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공간적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쭉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영양 염류의 순환 이래서 처음에 이런 생산자가 만들어낸 그런 유기물을 가지고 그 유기물이 그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어떤 염류가 됩니다. 그 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염류들이 이런 영향을 가진 어떠한 염류들이라 해서 영향을 가진 이게 영양 성분이다라고 해서 영양 염류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은 이런 화학 원소들의 순환은 순환 또한 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이제 뒤에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달과 진화. 뭐 발달과 진화 이 생태계는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로 발달과 진화를 늘 하고 있다. 그렇죠? 늘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제어라는 것은 생태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항상 유지한다. 대단히 안정이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해서 항상성에는 외부의 변화가 있어도 생태계 자체 내에서는 그 상태, 그 능력을 그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항상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항상성의 정의도 제가 요 하나 적어 놓았죠. 그래서 항상성의 정의는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요 항상성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간간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생태계의 기능 또는 기능적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먹이사슬 단계별 주요 에너지 그래서 또 표가 있죠. 그표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먹이사슬 단계가 나오죠. 광합성 생물 1차 생산자 그리고 초식 동물, 육식 동물, 잡식 동물에서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에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해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의 기능에서 요것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2절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이라는 것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 생태계의 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를 바꿔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저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나온 것이 지금 생물 지구 화학적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물을 때 생지 화학적 순환이라서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줄여서 축약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지구 화학적 생지 화학적 특적 순환의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 이거랑 다른 건가가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지구학적, 생지화학적 순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구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 말 그대로 이런 화학 원소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물과 환경 사이로 서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학 원소라는 그러니까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그렇죠. 생물이라는 것은 유기물이고 환경은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에서의 어떤 이동 또 순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원소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진 뒤 그것이 생물과 비생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것 형태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순환의 이러한 생태계의 순환의 내용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 등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정의와 그것에 맞는 순환은 하면서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해서 그런 생지화학적 순환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실 질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앞쪽에서 생태계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영양 염류의 순환입니다.
가장 이제 녹색 식물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기물을, 녹색 식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을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려면 식물이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온의 형태이다, 염의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염이 식물로부터 그이 염이 식물에 흡수가 되고 다시 이 식물이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이 다시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다시 분해자에 분해된 뒤, 그것이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런 영양 염류들의 순환이다라는 것이죠. 그 육식동물이 분해되면서 다시 이런 영양 염류들이 다시 또그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라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는 뭐 저장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는 게 있죠. 그 교재에서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저장풀이라는 것은 영양 염류가 이온들이 각각의 어떤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환경과 계속 교환을 하고 순환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이다라는 것은 영어의 POOL은 저장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환을 할수 있는 곳, 교환을 할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장풀이라는 것은 그 교환이나 순환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저장의 개념이다. 이런 영양 염류들이 또는 이런 무기 염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듯하게 보인다 해서 이것을 저장풀이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교환풀, 순환풀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이 이 토양 내에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동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규모도 작고, 규모가 작지만 어떻게 빠르게 많은 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교재에 잠시 보시면 교재에 잠시 보시면 저장풀에서 보시면 크고 서서히 이동하는이라고 되어 있죠. 순환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크고 서서히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왔을 때큰 부류의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교환풀에도 작지만이라는 것은 순환의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작지만 끊임없이 교환이 작은 교환들이, 미세한 교환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순환의 규모가 크고 또는 순환의 규모는 작지만 해서 순환의 규모를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좀더 빠르다라는 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그 생지학적 순환에서 기체형하고 퇴적형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런 생물지구학적 순환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탄소, 산소, 뭐 질소 이런 순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기체형이 있고 퇴적형이 있다. 기체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서 기체의 상태로 순환하고 교환하는 것. 퇴적형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 지각에서, 지각이라고 하면 토양 중인 거죠. 토양 중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순환, 교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퇴적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체형, 퇴적형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이 이제 토양 내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생지화학적 순환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보실 거냐면 탄소의 순환부터 시작해서 순환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탄소.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아니고요. 좀 간략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출에 나왔던 것들도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교재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 못했던 걸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탄소라는 것은 우리 그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소의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생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기물. 그래서 우리 생체에는 18%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가 유기물에도 들어있고, 또 그럼 어디에도 있냐라면 가스 상태와 뭐냐면 탄화석이라는 것은 석회석이다 해서 요 안에도 이런 고체 형태 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가스 상태로도 탄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가스 상태일 때는 어디에 또 있겠어? 당연히 대기 중에 있죠. 이런 대기 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느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서는 탄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없었죠. 그래서 요런 거다 이제 기출의 예제로 나왔던 걸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녹색 식물이 그쵸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서 자 제가 광합성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광으로 모아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합성을 한다 해서 광합성이에요. 이렇게 식물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그럼 비대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물 비대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어떠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 유기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탄소를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먹이 연쇄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뭐예요? 호흡! 사람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할때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죠. 그때 이산화탄소가 대기 또는 물로 환원이 된다. 물로. 그래서 수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대기나 물로 빠져나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 초식, 육식 동물 다 모두 호흡을 통해서 CO2가 방출하게 된다. 요거 뭐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녹색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그것이 먹이 연쇄를 통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초식, 육식동물의 뭐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탄소가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탄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고 요거 보시고 없는 내용은 조금씩 추가를 하시거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산소의 순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산소는 여러분, 원자의 상태가 아니라 분자의 상태로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분자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기의 몇 퍼센트?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때 산소로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어쨌든 대기의 약 21%를 산소이고 이것이 산소 분자 분자의 형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O2죠. 산소는 O2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도 있고 수중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게 이런 산소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권의 산소, 우리가 지금 이 21% 대기권에 21%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대부분 뭐로 만들어진다? 바로 이 광합성에서. 아까 광합성에서 유기물을 만들 때 물은 여러분 봐봐요. 물은 H2O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뺏어요. 자, 광합성을 할때빛 에너지를 왜 광합성이 할때빛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이 녹색 식물이 빛을 흡수하여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 H2O 물이 각각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의 광분해, 광합성 빛 에너지에 의한 물의 광분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H2O가 각각 수소로 또 산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쪼개지게 되게 되고 여기에 붙어 있던 전자도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빛 에너지로 전자를 떨어뜨릴 때, 전자 떨어뜨리고 수소 떨어뜨릴 때뭐 발생해요? 산소가 발생하는. 그래서 물을 광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산소는 뭐예요? 바로, 광합성에 의해서 대부분의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교재에서는 요 산소의 순환에서 요거를 굉장히 좀, 요 가장 밑에 거를 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 놓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소 원자가 산소가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광합성을 하면서 무쳐 물이 물에서의 이 산소 원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에 의해서 빛에너지에 의해서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리고 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O라는 산소 원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가 있을 때는 얘네가 싹 서로 붙어 있었었는데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빛에너지에서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산소 원자가 하나하나 남게 돼요. 그럼 산소 원자끼리 산소끼리 만나서 뭐가 되냐면 O2가 돼서 산소 분자의 형태로 뭐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광합성에 의해 전자를 잃은 물 속의 산소 원자가 그쵸? 물은 H2O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 물속의 산소 원자가 이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가 되어서 산소끼리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되면서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은 이런 것들이고요.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소의 순환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질소,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78% 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질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질소를 사실은 이 질소 양분이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런데 대기 중에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식물이 다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바뀌어야지 그 질소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의 생물은 이 자체를 질소 가스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염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바로 이온의 형태라는 거죠. 그냥 작게 가장 작은 형태로 잘라야지만 식물의 뿌리로부터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질소의 순환은 제가 이제 질소 고정, 교재에 질소 고정의 암모니아, 저 부패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암모니아 작용을 먼저 놓고 질소 고정, 암모니아 작용, 질화 작용, 탈질 작용이다라고 했죠. 요거는 꼭 순서라기보다 이 질소 고정은 여기는 순서가 맞아요. 어떠한 생물이 부패가 돼, 어떠한 생물이나 식물 뭐들이 부패가 되면서 암모니화 됩니다.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고 그것이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질산화, 질산태, 그러니까 교재, 요거 조금 다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요런 형태가 바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탈질 작용이라는 건,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 질소 가스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소가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긴데, 저희 그럼 질소 고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기 중에는 그쵸, 거의 80%, 78%에 육박하는 질소가 있다. 질소 가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식물들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식물이 이 질소를 어떻게 식물이 아니죠. 질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소를 어떻게 된다? 픽스, 고정한다는 소리예요. 즉, 질소를 잡아서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미생물, 질소 고정균,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질소 고정 생물도 있어요. 꼭 세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들이 존재하고 또 번개의 방정, 또 산업적으로 일부러 질소 비료를,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질소를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가스를 끌어들여서 픽스해서 그것이 사람이 이용 가능하게 산업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산업적 방법이고요. 번개 방전이라는 것은 막 비가 올때 번개가 붕 치면 빗물에 뭐냐면 이 질소 가스가 녹아요. 그래서 빗물에 녹은 이 질소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또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질소를 잡아왔다. 질소를 고정했다 하여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소 고정 세균도 있겠고 질소 고정 어쨌든 이러한 생물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끌어들인다. 질소 가능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땅으로 끌어들인 뒤 그것을 식물이 이용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고 잡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린 바로 질소 고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 또잘 알아주셔야 되고 또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질소 고정 방법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개 방전, 사람이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이라든지 또는 질소 고정 생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대부분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질소 고정 생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 이런 것도 하나 좀 추가로 적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소 고정 생물을 묻는 문제도 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세균이 가장 많다. 세균은 제가 박테리아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조빔 속
세균이에요. 얘는 주로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뿌리옥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주변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태라고 말합니다. 질산태, 질산염, 질산이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를 그러한 형태로 바꿔야지 그것이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에서 바꿔서 식물에게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리조빔속 세균 또는 프랑키아속 세균. 얘는 꼭 콩과 식물은 아니지만 비콩과 식물에 기생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소 고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아조토박터라고 해서 얘는 공생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질소를 고정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요런 세균 박테리아들이 있다. 또 아나베나나 노스톡이라는 속에 이거는 조류라고도 하고 세균으로도 분류하는데 이 조류라는 것이 동물과 미생물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의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깔을 남색,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 남색 세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남조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베나나 특히 노스톡은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질소 고정 생물 요거 정도 적어두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 고정에서 저희가 질소 고정을 해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질소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암모니아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그런 식물이든 어떤 유기체든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게 돼요. 요런 여러한 유기물질이 좀 작게 쪼개진 것을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과정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암모니아가 무엇으로 분해되냐면 또다시 질산태라는 거 최종적으로 요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예요. 질산태. 질소가 이 질산 산태 형태의 질산 이온이 되야만이 식물이 흡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질산태로 바뀌는데 질산태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교재 이제 여기서 잠시 보시면 질소의 순환에서 질화 작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 나오죠. 질화 작용에서는 암모니아를 먼저 아질산태로 바꾼다라고 했어. 아질산태로 전환을 한뒤이 아질산이 질산태가 되어서 식물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질산태 NO3하고 마이너스라고 붙은 요 형태다라는 거 요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암모니아가 아질산태, 질산태를 거쳐서 식물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탈질 작용이라 이 탈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 질산태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가스의 형태로 질소가 다시 가스로 환원되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때 탈질 작용할 때 탈질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탈질균에 의해서 질소가 다시 그이 질산태가 다시 질소가스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탈질균에 의해서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 해서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질소가스 자체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스 자체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그 식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질소 고정이라는 것을 하고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질소를 이용을 하고 다시 이것이 탈질균에 의해서 가스 상태로 해서 환원이 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소의 순환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질소의 순환이 이런 순환 중에는 그래도 좀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교재랑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질소 고정 생물 종류는 뒤쪽에 저 저희 기출 문제 뒤쪽에 또 풀어 보시면 꽤 이것저것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황의 순환이라는 것에 황은 어떻게 순환되는지, 황은 크게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 번씩 쭉 볼게요. 토양이나 수중 환경 속에 있던 황이 식물의 그 우리 먹이 연쇄를 통해서 식물 또 동물 또는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토양하고 수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내부 순환이다. 그럼 외부 순환은 뭐냐? 좀더 멀리 가는 거. 토양이나 담수에 있던 것이 어디로? 바다로 가는 거. 그것이 좀 틀리죠. 그래서 바다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황 기체로 다시 모호 바다에서 그 대기로 또 넘어가고 대기에서 다시 비로 인해서 다시 토양이나 담수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좀더큰 그러한 순환을 우리는 외부 순환이다라고 해서 황의 순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여기는 내부를 통해서 말 그대로 황이 식물 그 황을 식물이 먹고 식물이 먹은 것을 동물이 먹고 동물이 먹은 것을 분해했으니까 내부적인 느낌이 있고 이것은 바깥에서의 그쵸 그 바다로 이것이 황이 누가 먹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에서 황화수소가 되고 기체 상태가 돼서 대기로 돌아가고 그쵸 이것은 내부에서 어떠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바깥에 외부에서 황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의 순환은 인은 이것도 또 알아두시긴 해야 돼. 인은 핵산 ATP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핵산에는 우리가 DNA, RNA라는 것이 있다. 핵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 정보, 그렇죠? 우리 DNA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전 정보의 어떤 전달과 저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산인데, 핵산 또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인산이 세개 붙은 유기 화합물이다 해서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데노신 3인산이 가수분해를 할때뭘 낸다?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아데노신 3인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에서 그러한 것, 그래서 인산하고 관련이 있을 거에는 인의 순환이잖아요. 그쵸? 아데노신 3인산이니까요.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인산염이에요. 폴리가, 포스파이트라는 것이 바로 인산염이에요. 인산염. 인산이온이에요. 인산이온.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염이라는 것은 이온의 형태인 거예요. 가장 작게 잘려진 형태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가 인산염이고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합친, 그것이 많이 뭉친. 그쵸? 그래서 인산염의 덩어리. 그래서 그 인산염이 여러 개의 모인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 바로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른다 해서 어쨌든 얘도 인이 들어가 있고 얘도 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내부 순환도 인 함유된 유기물, 그렇죠? 유기물은 인이 여러 가지 함유되어 있겠죠. 얘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토양이나 담수에 유입이 되고 토양의 담수 식물이 이것을 먹고 먹이 그물에 의해서 식물 그다음 동물 단계로 전달이 되고 또 다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 토양이나 그 담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자, 외부 순환은 토양 담수의 일부 인이 강우에서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해양 식물이 얘를 흡수하고 또 물고기도 먹고 또는 밑바닥에 퇴적이 되고 그러면 새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배설물로 육지나 다시 담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외부 순환이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내부 순환, 외부 순환은 뭐 그렇거나라고 이해를 한 정도면 되시고요.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건 요거 정도. 인이 우리 대기 중에는 인이 있나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얘는 기체 상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체 상태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거,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 휘발성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인의 인의 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40분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에너지 흐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에너지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